전자파와 영적 에너지의 관계. 이때까지 우리가 유전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외부적 환경, 내면의 환경,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런 얘기를 쫙 했는데, 오늘은 그 지금까지 유전자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온 것을 최종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에너지와 전자파의 관계. 네. 전자파.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물리적 뭐 물질에 작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전자파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요즘 어떤 과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냐고 하면 강력한 전자파를 사람에게 쏘면 정신이 변할 수도 있다. 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은 다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어요? 뇌파입니다, 뇌파. 뇌를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뇌파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있어요. 전기 안 흐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실제로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에요. 전기 없으면 작동 안 해. 핸드폰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핸드폰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여러분의 핸드폰 자체는 절대로 영적인 지배를 안 받아. 핸드폰아 나 너 사랑해 그런다고 해서 핸드폰 안에 프로그램이 변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특히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이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그냥 팍팍 켜져요.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집사람도 참가자로 왔거든. 그래서 강의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입이 딱 벌어졌어. 저 사람이다. 딱 찍었어요. 예, 네, 그냥 운명적 만남이었어. 근데 저 사람은 몰라. 몰라. 내 마음은 이미 뭐예요? 결정돼 버렸어. 네. 자, 그런데 근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왜? 나는 다 인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고 싶지. 그렇죠? 자, 알려는 주는데,
강제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죠. 사랑이란 거는, 그래서 양쪽 다 상호 간에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돼. 그렇죠. 사랑이란 건 강제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네. 사랑이 아니죠. 네. 자, 근데,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상대방이 내 사랑을 어떻게 받아준다면 그때는 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상구 박사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거를 믿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 큰 생명을 확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험 잡고 다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거든. 만사가 형통하고 싶거든. 교회로 찾아오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날 찾아와서 빈손으로 안 오고, 많이 갖다 바치고 충성을 하고 그러면 내가 보고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고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댕기시는데 그렇게 조건적으로 댕기시면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 마음은 아직도 어떨까? 답답하죠. 왜? 자꾸 얘가 나를 섬길라 그래. 나는 지금 얘들 뭐요? 유전자 구석구석까지 다 돌보고 싶은데.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람들 모르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의 신분인 신분을 몰라. 그렇죠? 내가 뭐 아무 여자나 마음에 든다고 사랑합니다 이랬다가는 이따가 난리 나잖아요. 신문에 나.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신분이냐? 아니네. 그게 중요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수법을 썼냐고 하면 수법이란 게 얘기가 이상해. 근데 얘기가 왜 자꾸 일로 가지? 근데 여러분이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같은 테이블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뭐 그렇게 정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면 어디 앉았나 보고
보고 이제 아 어떤 때는 앉았는데 자리가 없어 그 옆에.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먹으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상담 시간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 상담하실 거 있으면 개인 상담 시간을 요청하시라고. 근데 요청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상담 시간 하나 비워놓고 이제 직원 보고 시켜서 저기 메토실 누구누구 내려와 상담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상담을 내려왔어. 그거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래서 식사 시간에 상담 보니까 상담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 강의보다 더 재밌어. 이렇게 집중된 거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때까지 과거 어떻게 생활했냐. 이제 제가 기다린 말은 뭘까? 예? 네? 지금 결혼 상태가 아니어야 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그거야 지금. 응? 지금 홀몸이냐 뭐냐 아니냐. 그것도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자꾸 그 방향으로 자꾸 이제. 그는 이제 헤어진 얘기를 하는 거야.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헤어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 웃음이 나와. 그래서 이제 제 1단계는 뭐요? 오케이야. 예, 대박이야. 이야. 과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산책을 가는데 이제 다른 분들 다 가고 난 뒤에 한 20분 후에 어디쯤에서 만나자. 그래서 좋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탁 터놓고 얘기했죠. 나는 이렇다. 아마 언제까지라도 나는 기다린다.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는 기다리는 거 싫대. 신경전 하기 싫대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대. 자기도 좋다. 길게 끌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속전속결. 그래가지고 속전속결 해버려. 아시겠죠?
그 바람에 손해본 것도 많아요. 뭐 알아볼 시간이 있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야 이랬다면 안 했을 텐데 싶은 모르겠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막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제가 그걸 아주 체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왜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반대를 막 해도 여러분 역시 그. 뉴스타트도 그래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병원에 안 가냐, 뭐. 그러나 모든 것을 확고하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럴게? 나는 죽어도 박사님하고 결혼한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는, 속전 뭐예요? 속격 쳤다 그랬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린 속전 속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탁 이제 그거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한다. 언제까지든지 기다리겠다. 그때 이 사람이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기다릴 생각 없다. 막 그 순간은 제가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어. 막 우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심정을 안 되니까. 기영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기영이가. 참말로, 저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격을 갖췄나 안 갖췄나 잘 보라고 그랬었는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야! 이럴 수도 없어요. 유전자 하나도 안 켜죠. 내가 과연 이 정도면 하나님 받아줄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자, 야, 이 영적 에너지를 받은 거야. 그렇죠? 사랑 에너지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상구 박사의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변화 와 안 와? 와. 자, 처음에 무슨 변화부터 와?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뇌파가 확 변화. 뇌파가 확 변하면서 너무 세게 변하면 온 몸이 다 어떻게 느껴요? 온 몸이 찌릿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율을 느낀다 그러잖아. 너무 무서워도 뭐요? 이렇게 막 떨리고 하는 게 몸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와 할 때 전류하고 할 때 전류. 그 내 몸에 흐르는 전류를 바꿔주는 에너지가 뭐라고? 무슨 에너지라고? 영적 에너지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 아, 너무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요, 막 결혼 후에 뭐 여러 가지 또 싸우고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라고 안 싸우는 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이 싸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때 그 순간에 생각하면 뭐예요? 다 풀려요. 자,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사랑, 그 순간 하면, 그걸 생각하면 또 내 뇌파가 어떻게 돼? 또 좋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뭐예요? 이미 발급을 했다고. 시민권 사인도 안 하고 내가 앞으로 하는 거 봐가면서 사인하겠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게? 이걸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래, 그게? 아, 그러면, 사인했다면 뭐예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시민권을 사인하고 이미 발급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죠. 그게 그럴듯하죠. 이미 사인하고 발급했다. 하나님은 취소하지 뭐예요?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왜 취소 안 해? 왜 취소 안 해? 우리를 무조건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무조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들, 저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이게 진짜 그럴 수가 뭐예요? 있는가라고 우리가 100% 믿기 힘들어요.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적인 우리 인간에게 도무지 어울리지가 뭐예요? 않아. 이해가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믿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거를 원칙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거, 영적 에너지를 내가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믿고 싶다면은 내가 뭐요? 그 믿을 수 있도록 성령,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 뭐 스님 이름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간단하게 하면 헬퍼입니다. 헬퍼는 뭐예요? 도움이 헬프, 도와주는. 뭐를 하는데 도와주는? 믿는데 도와주는. 너희가 못 믿을 테니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서 믿게 해줄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힘 빠져서 안 빠졌어? 힘 다 빠졌어요. 뭐를 받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나서 뭐라고 우리 제자들 보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런 말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막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이나 다를 거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인간 세상에서는 말 돼요. 그럼 이상구 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하늘 시민권을 나한테 발급을 이미 했다. 그리고 사인까지 뭐요? 하셨다면, 하셨다는 것을 내가 만약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막 사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될까?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 뭐를, 어떻게 되면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되면 막 사는 사람이 될까?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나는 뭐요? 하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도록 뭐요? 시민권을 발급해 주신 분에게 충성하죠. 그러나 성령이 없이 뭐요? 아, 그랬대? 아, 그 대박이네. 어, 진짜로. 봐. 이렇게 해놨잖아, 성경에. 그래? 그러면 뭐, 오늘부터 막 살지 뭐. 왜? 이미 천국 시민권은 발급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앞으로?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막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제가 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자, 내가, 응? 내가 꼭 유명한 응?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야지. 내가, 근데, 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를 꼭 뭐요? 입학을 해야 되겠는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가 하늘에 뭐요? 별따기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다 총장한테 편지를 썼어. 나는 내 꿈이 이렇다. 총장이 편지를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오케이. 총장의 재량권으로 무조건적인 입학 허가서를 발급했다. 이래요. 그 발급 받았어. 와,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 공부 안 하고 놀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와. 근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 해서 하버드 대학에 붙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노벨상을 뭐요? 받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거는 입시 공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입시 공부는 뭐요? 공부하면서 맨날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거 안 붙으면 큰일인데. 공부 잘 돼? 안 돼? 안 돼. 확신 속에서 공부해야 돼. 여러분 병 낫는 거 똑같아요. 야, 이 뉴스타트가 내가 나아가. 이러면 유전자 잘 안 켜져.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낳게 돼요. 뭐요? 이 고뇌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보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돼요. 일단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될 때 뭐가 확 바뀌고 뭐가 달라요? 뇌파가 다르다고. 뇌파가 알파파, 좋은 파라야만 공부가 잘 돼. 그래서 뇌파 그림 보여줄게. 제일 위에 파. 여러분 보기에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제일 위에 파는 상당히 불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고 그 뇌파 모양 자체가 어때요? 부드러워요? 까칠해요? 까칠해. 까칠하지. 저런 파를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걸 까칠파라고 그래요. 까칠파, 그건 제가 만들어낸 거고, 보통 잡념파, 스트레스파. 보통 사람들 전철 타고 이런 평소에 다 그 일이 잘 돼갈까?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 뭐 잘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랬다가 또 걱정되네. 그래가지고 조금 불안해. 그렇죠? 그 이 잡념파 스트레스파예요. 그 이 상태에서는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복잡하고 공부 잘 돼야 안 돼? 공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알파파예요, 알파파. 요 파가, 이 알파파가 최고예요. 이 알파파가 되면 머리가 쫙 맑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긍정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여러분 온몸의 신경은 어디서 출발해요? 다 어떤 신경이든지 다 어디서 출발해? 뇌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뇌에서 알파파가 다 흐르면 그 뇌에서 출발하는 신경을 타고 온몸에 알파파가 퍼지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유전자까지도 알파파가 전달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 뇌파도 무슨 파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가 무슨 마이크로웨이브도 뭐예요? 전자파예요. 여러분의 냉장고에서도 전자파 나오게 안 나오게. 전기가 통하는 어떤 물체라도 다 그 물체로부터 전자파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파에는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보면 알파파는 무슨 파? 좋은 파야. 근데 이건 뭐예요? 나쁜 파야. 그래서 좋은 파가 흐르면 여러분 유전자에 좋아. 전자파가 무조건 없어야 돼. 이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아름다운 노래, 그럼 알파파가 돼. 그래서 노래도 파예요, 아니요? 파예요. 그래서 무슨 파라 그래, 우리가? 음파라고 그러잖아. 음파. 그러면 음파가 흘러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고막을 진동시키면 그 진동시키는 그 파장이 무슨 파가 돼? 전자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뇌에 전달돼. 그러면 뇌에서는 그걸 전자파로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알파파가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좋아. 근데 이 베타파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잡념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일단 하버드부터 붙고 봐야 돼. 야, 안 붙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공부하면 알파파가 아닌 무슨 파로 공부하는 거예요? 베타파로. 그러면 성적이 안 올라. 공부 잘한대. 하버드 총장님이 뭐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제 뭐요? 하버드는 입학하게 돼 있다. 입학이 이미 뭐요? 결정이 됐다. 그러므로 나는 노벨상을 뭐요?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한다. 만약에 이 학생이 하버드 입학 허가서 나왔어. 아, 공부 안 해도 하버드 뭐요? 가겠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버드 들어가봐야 낙제야.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늘 시민권을 발급해놨다고?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럼 그건 낙제생이야. 그거는 하늘나라 가겠다는 소리요. 안 가겠다는 소리요. 안 가겠다는 소리야.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성령,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얌체 또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 복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왜 못 알아들어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얌체예요. 그래.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그러면 막 공부만 안 하고 놀아도 되겠네, 뭐. 뭐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 은혜에 대한 뭐가 없는 사람들이요?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걸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 거라. 감동이 없으니까 감사해, 안 해? 감사는 기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버리는 사람은 그거는 그런 하늘 시민권, 하버드 입학 허가서를 보내줘도 자기들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안 받은 거나 뭐요?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버드 와봐야 한 달 만에 뭐요? 자퇴선 내고 나갈 놈들이 돼.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 없다고 자르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퇴합니다. 왜? 아시겠죠? 이거는 나는 여기서 어떻게 어울릴 수가 뭐예요? 없어.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기쁘는데 자기는 뭐예요? 같이 숨으러 갈 놈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웃겨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제 그거 마음의 정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야, 기쁘지 않고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믿고 싶고 진심으로 앞으로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이 부족해서 제가 감동이 아직도 되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동력을 주셔서 감동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감동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왜 감동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바로 성령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감동을 모르면 아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뭐가 필요해요? 끝까지 뭐가 필요해? 법이 필요해요.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내줄 거야. 그런 게 있어야 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 없이는 뭐요? 안 착해질 사람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공짜로 주신 이유는 이거를 감사하게 받으면 너희는 뭐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법 없이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꽉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감동하고 감사하면 더 이상 법 필요해요, 아니? 알죠. 여러분, 자, 엄마 아빠가 아기 둘을 낳았어. 아들하고 딸하고 나서 연년생이야. 이것들 서로 맨날 싸워. 자기가 먼저 먹겠다 뭐. 그러니까 법을 정할 수밖에 없지요. 짝수 날은 네가 먼저 먹고 홀수 날은 네가 먼저 먹어라. 그 법이야. 그게 뭐 없다는 얘기요. 사랑 없다는 얘기. 그러나 두 형제가 사랑이 싹트면 서로 먼저 먹으라 그럴 거예요. 법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의 마침이라? 모든 율법의 끝이라. 마침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율법이 끝났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살인해도 되겠네. 또 이러고 나온다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다 자꾸 이제 저는 입만 벌리면 이제 무조건적 사랑, 생명.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얘기하면 맨날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이상구 박사는 공의는 얘기 안 한다. 맨날 그래. 무서운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사랑 얘기만 한다. 법도 얘기해야지. 그러나 사랑이 오면 법 없는 세상이 되고 모든 사람은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옛날 계명이 십계명이야.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옛 계명이 아니고 드디어 무슨 계명을 줘? 새 계명. 새 계명이 뭔데? 사랑. 그래서 옛 계명은 필요가 없어진다. 그럼 그 말이 살인해도 된다는 말은 지금부터 살인해도 오케이 그 말입니까? 사랑이 오면 누가 살인을 하겠냐? 누가 남의 거 훔치겠냐? 누가? 에? 그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 참 답답해요. 그래서 야 그럼 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요 궁극적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면 유전자에 별로 좋지 않아. 유전자 이게 알파파가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냐? 그것이 바로 뭔가면 진선미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 들어오기 전에 뭐 또 문자가 이상한 게 와가지고 아, 속상해. 또 왜 이렇게 베타파이다가
여러분이 강의에 딱 집중하기 시작하면, 맞아. 감동을 받기 시작해. 감동을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그저 그래? 맹숭맹숭? 그리고 막 금방 잊어버리고, 성령이 다 와서, 파자. 아, 이건 맞는 말이야. 이러면,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탁 바뀌면서, 그래서 진선미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감동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뇌파를 바꿔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알파파를 유지할 때 유전자는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뜻이 있고, 이 뜻이 뇌파를 바꿉니다. 이 뇌파는 생체 전자파가 돼요.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유전자가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증거가 뭐예요? 증거야.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X광선, 방사선도 전자파입니다. 나쁜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보통 기계에서 나오는 이제 전자파들이 다 별로 좋은 전자파들은 아닌데, 특히 엑스레이는 이거는 굉장히 센 전자파예요. 에너지가 세가지고, 이제 여러분 세포를 통과할 때 유전자를 막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 많이 쪼면 뭐에 걸릴 수 있어? 암 걸릴 수 있죠.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상당히 나쁜 파입니다. 좋은 파는 어떤 파요? 좋은 파는 좋은 진선미,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면 베타파이던 사람이 그 음악을 듣고, 아, 저 음악 너무 좋다. 그럼 마음이 변해, 안 변해? 네. 왜 마음이 변한 줄 아세요?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 그러나 그 음악에 들어있는 그 아름다움의 에너지, 진실의 에너지, 감사하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선을 베풀었을 때, 감사하다로 받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 또는 뭐요? 영적 에너지라고. 그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를 바꾸고,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너무 이 뇌에 가깝게 해서, 밀착해서, 그래서 다 무슨 통화를 하라고 그래요? 한 뼘. 그렇죠? 이 정도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전자파의 세기는, 영향은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약화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막, 이건 막 한 시간, 두 시간 막, 이렇게 되면 그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뇌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너무 가까우니까, 센 전자파가 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를 뇌종양세포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전자파.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를 좋은 파로 만들어라, 이 말이야. 알파파로 만들어라. 그걸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내 발을 좋은 알파파로 만들어야 돼. 내 발로 좋은 알파, 내 발을 좋은 알파파로 만들려면 뜻이 무슨 뜻이라 해야 돼? 좋은 뜻, 진선미. 그래서 뜻을 바꿔주는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뜻이 바뀌면 내 파가 바뀌고 내 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망가진 유전자를 이 알파파가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뇌파를 다 알파파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한테 관심 없지. 너희는 가만 보니까 돈밖에 모른다. 너희는 출세밖에 모른다. 너희는 권력밖에 모른다. 어느 땐가 내 사랑을 알게 될 날이 빨리 뭐요?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빨리 왔어. 바로 이때야.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알파파가 되겠소 안 되겠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야, 이은숙 씨가, 이은숙 참가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야!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됐겠어? 옛날로 확 달라졌어. 매일 매순간이어요. 그래서 이현숙 씨는 한국에 남고 저는 이제 미국에 갔어. 미국에 가서 어떻게 댕겼게. 그래서 오늘 메시 되면 뭐예요? 또 국제전화 해야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렇게 해서 자기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렇게 피 흘리게 해서 나를 뭐 나한테 하늘 시민권을 이미 뭐 발급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베타파 될 일이 뭐요? 없을 텐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베타파야.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더 나쁜 파를 감마파라 그러는데 이 감마파가 되면 이거는 막 너무너무 형편없어 막 이런 파야. 아시겠죠? 언제 어느 때 어느 때 어느 어떤 영적 에너지가 오면 그렇게 될까? 너무너무나 악한 거.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너무 배신당했고, 나빠도 이건 뭐야. 이 막 진선미의 완전히 반대쪽에서 막 너무너무 이럴 수가 없어. 이런 사기꾼이 없어. 그러면 뚜껑 열려, 안 열려? 그래서 나쁜 영이 탁 들어와서 뚜껑이 딱 열리면 내 뇌파가 베타파에서 무슨 파로 가? 감마파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부러 하라 그래도 그렇게 못해. 그러나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 일부러 그렇게 하라켜 돼 안 돼? 우리는 그렇게 그토록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 정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도 막 해야만 해. 막 해버려야 막. 보통 때는 이 말 하면 안 돼. 그렇죠? 안 된다는 거 다 알아도. 감마파 되면 뭐요? 막 해버려. 그거를 뭐를 꽂는다 그래? 미숙을 꽂아요. 여자들 조심하소. 여자들은 막 제정신에는 절대 안 할 말들을 막 조금만 뚜껑이 열려도 막
이 입에서 비수가 막 탁. 그 남편들, 불쌍한 남편들. 자랑 안 해. 어떻게 그런 말을 다. 그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가 약하다는 걸 알고, 나도 똑같은 말을 하면, 그래도 나는 술 한잔하고 끝날 수도 있고, 털 수도 있는데, 여자는 그걸 잘 못하잖아. 여자는 그놈의 비수를 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남자는 마누라 죽을까봐 차마 비수를 먹고 자요. 그래서 이게 말 조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남자도 여러분 여자들이 생각하는 참, 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좀 봐줘, 제가. 그렇게 안 강해요. 그러니까 봐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알파파가 되라. 그리고 병나라. 바로 이 말이지.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이제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전자파를 지배해서 영적 에너지가 결국은 유전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상관관계, 영적 에너지와 전자파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았죠? 이제 예.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유식하게 얘기하면, 영적 에너지는 전자파를 지배한다. 좋아요. 그러나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왜?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지, 영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러나 그 반대편 영이 또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 결국은 뉴스타트는 영적 싸움에 이겨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